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제가 밤에 일을 많이 했어요. 어제 밤에 창 쪽에 있는 아이들 이 밤 달빛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방제해 주려고 하다가 스톱이 되고 여기 있는 아이들 뭐 살균약 하기 전에 분갈이부터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 쪽에 있는 아이들 분갈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쪽 편으로 새로 분갈이한 아이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요 아이 멀로 금이 저쪽에 사각분에 심어져 있었는데요. 요 화분이 그냥 놀고 있어서 이 멀로랑 또 여기 앞에 멀로가 지금 있습니다. 오두근생인 아이가 있는데 멀로가 이 금인 아이 색감을 밤에 보니까 굉장히 영롱하고 예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요 아이 그날 놔두면 뭐 하겠나 싶어서 지금 자구를 두 개 저쪽 끝에 또 하나 달고 있습니다. 이 색감 때문에 영롱하게 보여서 요 아이 이렇게 예쁜 분에 분갈이 해줬습니다. 원래는 사각분에 있었는데 무지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다육아이들이 저희 지역도 조금씩 조금씩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 지역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느려요. 느려도 이제 가을은 확실히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서서히 들어요. 조아이 줄리아나라는 아이를 봐도 자 이거 이동할게요. 네, 그냥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요 아이 줄리아나 아이도 하루가 다르게 색감이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초록초록한 아이 위에 부분만 있던 아이를 철하죠. 이렇게 그냥 가을 그때 햇살 좋을 때 이제 뜨거울 때 요거 옮겨난 아이인데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저렇게 색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목이 있는 아이들만 있는데요. 목만 있는 아이들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행금이란 요 아이는 살짝 뿌리가 있었는데 커팅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아이가 이제 이 얼굴을 살짝 이렇게 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이제 생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요 아이 산딸기란 아이 요 아이는 조금씩 이제 여기 중앙 부분이 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보라색 짙은 보라색감인 것 같은데 얼굴은 지금 여름에 다 예쁘진 않습니다. 다 더티하죠. 요렇게 색감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집의 다육이는 지금 색감 자체부터가 조금씩 이 변화해 가는 과정인데 예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뿌리 좀 내리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 웨스트진이란 아이 코너는요 이제 꽃이 진 것 같습니다. 그쵸? 약간 마르고 있죠? 나머지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다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크 오팔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더티한 입장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이 가을 햇살까지도 원래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휴밀리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심어주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얼굴이 요 아이들이 마구마구 성장을 좀 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라는 아이 요렇게 있고 야 근데 지금 요 아이 흑사금이란 아이를 보면서 참 예쁘다 하고 보고 있다가 요 아이 향비라는 아이도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네요. 요거 철화로 엮어져 있고 요 아이 색감 물들면 약간은 핑크톤이 나온다는 거 그 정도까지 밖에 모르고 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심어줬는데요. 이게 진한 색감 약간은 그 짙은 그런 보라색의 그런 와인 느낌 이 표현이 뭐 그렇죠. 색감 표현 참 제가 너무 잘하죠. 너무너무 잘 못하기 때문에 참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 아이 색감이 이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희 지역도 이제 서서히 이제
색감이 들어가는구나. 남쪽, 네, 밑에 쪽 지역은 위쪽보다는 확실히 좀 느리기 때문에 이 아이도 살짝 뭔가 모르게 반듯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은 힘이 없던 그런 느낌에서 살짝 생기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포가 나고요. 화이트 엔젤이라는 아이, 여기 얼굴을 잘라줬어요. 입장 두 개를 고루고루게 맞춰줬는데, 요게 앞모습인데요. 약간 얼굴이 햇빛이 저쪽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휘인 듯한 느낌도 들고, 화이트 엔젤이라는 아이, 이제는 조금, 상태가 좋지 못해서, 서서히 예쁜 얼굴로 가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화월야 요아이도 도깨비라는 요아이들도 자리를 서서히 그러니까 확실히 여름을 나고 나니까 가을에 요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자리를 잡나? 물론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자리를 잡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표시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변화해 가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더딥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장 한개한개 내어줘야 되는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그 변화를 보면서 또 행복해 하는 게, 저의 마음이죠. 요 아이들 해비치란 아이, 새로 분갈이 해줬어요. 하엽이 너무 많이 자가 있어서 고아인가 할 정도로 그런 아이인데요. 여기, 요 아이 해비치란 아이도 분갈이 해줬고, 창 아이들은 변화가 상태가 괜찮은 아이들은 금방 네, 좋아지는 게 표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하엽 제거만 해줬고 최근에 분갈이 조금 해준 아이들은 이렇게 하엽 제거만 좀 해줘도 새로운 느낌이 나고요. 돌기 마리아 금도 전부 다 창아이들이 다 깨순입니다. 와, 어쩜 하나같이 깨끗한 얼굴이 별로 없어요. 정말 자세히 보시면 다 요아이도 깨순이. 요번 여름에 흔적입니다. 여기도 지금 요런 아이들 지금 우짤하려고 막 하고 있던 요아이도 완전히 깨순이. 전부 다 깨순이에요. 간츠란 아이도 얼굴 생장점 부분이 아주 예뻐진 아이잖아요. 요아이도 깨순이. 다 목을, 다, 네,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새로운 뿌리를 받기 위해서. 네, 그러면, 또 요아이들이 새로운 뿌리 내주면서 얼굴이 마구마구 예뻐지고, 또이 링고스타라는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면서 정말 놀라워했는데요. 사실 요아이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했어요. 단수도 높고, 사이즈도 크고, 요아이가 아프다. 이 깨순이만 잔뜩 되어 있어서, 아프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와, 요아이가 목대에서 미미하게 그 균이 세 개가 꼭, 네, 점을 똑똑똑 찍어놓은 것처럼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목을, 네, 계속 커팅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남았어요, 얼굴이. 맨 마지막까지도 약간의 그 흔적은 남아있는데요. 이창 다육이는 보통 보면 목대가 안 좋으면 표가 바로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커팅이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와, 링고스타라는 아이를 보고, 전혀 외부적으로는 표가 나지도 않으면서, 미미하게, 균 감염이 쭉쭉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요 아이가 무너져 내려 있잖아요. 그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요 마지막까지 도저히 다 잘라주지를 못해서 살짝은 그균 감염이 남아있는데,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창아이들 조금씩 정리를 하니까, 그래도 옥상에 올라와서 요 부분을 뭐 수영이라든지 그 여름에 잔해로 인해서 바른 얼굴 상태가 아니죠. 그래도 요렇게만이라도 해주고 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창다육이 분갈이를 해주면서 와, 올 네, 여름에는 얼마나 심했구나를 또한번 제가 되새기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내 아이. 자, 여기는 위에 쪽보다는 조금 밑에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다요 제이드 스타까지도 다목을 쳐버렸습니다. 제가 골든스톤은 엉망이었고 요 얼굴 밑에까지 지금 완전히 세균 감염이 되었는데 그래도 표시 안 나고 요 아이들은 잘하고 있죠. 그래서 다목을 이렇게 쳐서 새 뿌리를 받아려고 요 밑에 쪽에 놔뒀습니다. 자리 옮김은 나중에 옮길 수도 있고 지금. 그리고 요 아이
와, 레드 다이아몬드 펄. 지금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요 아이들 어둡게 나오는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사실 뭐 실제로 보면은 요 아이도 예쁘지만은 화면에 그 창금도 화면에 예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좀 전까지 화면에 담아봤었을 때 화면에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점점 네,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을 때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시행착오를 하면서 영상을 또 찍잖아요. 쭉쭉쭉쭉 네, 말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한두 번 하다가 찍을 때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날이 조금 밝았습니다. 그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영상에. 와, 요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 없으시면 요번 여름을 난 아이입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기쁨과 예쁜 색감을 줄수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요런 아이 없으시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듯 해요. 간츠랑 뭐 요런 레드 다이아몬드 펄또 뭐가 있죠? 요렇게 얼굴이 예쁜 생장점 부분이 아주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아메스트로도 좀 찌질한 상태였는데요. 요 아이랑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와, 요럴 때또 창의 매력에 빠지죠. 그리고 뭐 블랙 머스탱이라든지 요 아이는 여기가 살짝 이 입장 한 개가 커팅이 된 입장이 있는데 여기 잘안 보이네요. 왜안 보일까? 아, 요쪽에 있네. 요렇게 커팅이 되었는데요. 잘라줬습니다. 요 아이만 입장이 타서. 근데 이제 색감이 이 아이 굉장히 예뻤던 아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블랙킹 요런 아이들 웃자라서 엉망인데 요 아이는 블랙 머스탱이라는 아이 포스가 있습니다. 이게 창 다육이라고 해도 물 들어가는 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그 매력이 요 아이가 지금은 다져진 그런 느낌에서 살짝 색감이 물들어가는 게 굉장히 예쁩니다. 물론 까만 라인을 진하게 그리는 것도 봤었어요. 근데 요 아이는 완전히 푸성기가 된 상태이고 요 아이는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 그 상황에서는 요 아이는 약간 다져지는 얼굴이 나오면서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제 눈에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 군생을 이룬 아이들인데 아 머큐리하고 이 아이는 솜니엄이라는 아이인데 아우 대단하죠. 그 여름을 살아남았고 그리고 여기는 홍상생술이라는 예전 다육이에요. 이 아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살아남은 것 같아요. 조금은 만들어가는 과정 얼굴이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지금 창 다육이 쪽에는 전부 다 상태가 좋지 못해요. 로렐라이란 아이고 어찌나 여름을 힘들게 보냈는지 요 아이도 지금 엉망이고요. 이제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또 최근에 요 아이들이 햇살이 좀 강하다 보니까 햇살이 너무 강해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요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요 모체보다 와 옆에 있는 아이가 이 상태가 좋지 못하겠죠. 요렇게 모체보다 자구가 더 많이 큰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목대도 이렇게 굵습니다. 근데 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 생채기처럼 난이 깨순이 얼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햇살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수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드 스타금도 깨순이. 와, 정말로 대단합니다. 카시오 적금, 작은둥이 아이들도 다져지고 있는데요. 옆쪽에서 보면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 정면입니다. 사과 마리아라는 아이도 이제 다져지고 있고 서서히 네, 아멜리 철화가 여기가 네, 다 제거를 했죠. 제가 그냥 뽑아버렸는데 여기를 굉장히 허전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요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이 얼굴을 또 맞춰갈 것 같아요. 성장을 하니까 분갈이를 굳이 안 해도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은 여기 놔두려고요. 분갈이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베로니카라는 아이도 분갈이 안 해줬는데 창 다육이들이 요 아이도 다져지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생장점 부분이 다져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죠. 샤론스톤은 어마어마한 대품으로 아주 와인 색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야요 아이도 성장을 쑥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집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요. 이 여름에 그 흔적이 보이죠. 상당히
변화해 가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도 너무나 힘들었던 여름을 보냈었구나 하는 그 흔적을 또 보내면서 또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네. 옥상 다이기 소식 이렇게 전해 보겠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